이제 시험 기간이네. 다들 공부하냐? 니네도 가족이 있어봐서 알거 아니야. 전 웹드 정주행 중이요. 저는 웹툰 보고 있어요. 너 원래 웹툰 안 보잖아. 오늘부터 보려고. 그럼 결국 공부하는 애는 없는 거냐? 어디가? 마실 것 좀 사가지고 오려고. 같이 갈까? 그래. 야,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하려니까 힘들지? 그러니까요. 군대 가기 전에 배운 거 하나도 기억 안 난다니까요. 야, 나는 저번 학기에 배운 것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. 큰일이야. 형, 근데 여기서 졸해도 되는 거예요? 그냥 안 졸려? 오빠랑 같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졸려. 아야, 부럽다. 야, 우리도 CC나 할까? 아니야, 아니야. CC하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이러면 안 돼, 안 돼. 형, 이제 우리 갈까요? 그래, 가자꾸나. 누나, 넌 안 가? 나 펜 하나만 사가지고 갈게. 그래, 그럼 우리 먼저 갈게. 간다. 네. 미안, 내가 좀 늦었지? 괜찮아, 아직 시간 좀 남았어. 시작하자. 1장부터 4장까지 네가 5장부터 8장까지 맞지? 응. 아, 다 공부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야. 난 안 봐도 돼? 시험 직전에 보면 본 것만 기억나서 안 보려고. 난 시험 직전에 봐야 더 잘 외워지던데. 아는 동생. 너 근데 요즘 너무 열심히 사는 거 아니야? 졸전 진짜 며칠 안 남았잖아.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런가. 이상하게 요즘 집중이 잘 되네. 어? 왜? 아, 맨날 마시던 게 없어서. 맥주나 마셔야겠다. 알아. 3번. 이건 2번이다. 이건 뭐야? 이건 내가 공부한 범위네. 1번.
이건 네 범이지? 응? 잠깐만. 라틴족이랑 슬라브족은 알았는데 잠깐만. 그냥 3번 하자. 어? 시간. 아, 어. 그럼 나머지는 다 된 거지? 응. 난 제출. 나 시험 끝남. 아이, 몰라. 술 마시러 가자. 서지도 같이 와. 이상하게 요즘 집중이 잘 되네. 진짜 더 필요한 거 없어? 응, 이것만 있으면 돼. 누나, 우리 오늘 공방에서 밤새 공부할까? 그래. 그래? 그래라 했다. 지연아, 조금만 있다가 중도 앞으로 잠깐 나와. 내가 간식 좀 사갈게. 여보시오,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야작 중이라 못 봤어. 3일 내내 잠도 못 자고 작업 중이다. 근데 왜? 에휴, 딱 한 거. 나 지금 편의점인데 우리 지연이 거 사가는 김에 네 것도 좀 사갈게. 아, 거기 그거 있지? 미니메이드. 뭐, 스파클링? 응, 그것 좀 사다 줘. 아까 학교 한 매점엔 없어서. 오케이. 고마워. 아잉. 너가 헤어지자며.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러는데?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. 왔어? 자. 너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? 아, 안 그래도 우리 지원이 고생하는데 당연히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. 오빠 진짜 고마워. 내가 역시 남친 하나 잘 뒀다니까. 아 맞다. 그리고 요새 재인 언니 좀 힘들어 보이더라. 오빠가 잘 좀 챙겨줘. 역시 갓 지원. 내가 여친 하나 진짜 잘 뒀다니까. 안 그래도 재인 이거 갖다 주려고. 걔 요새 밤새느라고 잠도 못 잔 것 같더라. 말 안 해도 잘하네. 잘하지. 잠깐만. 오빠 나 친구들 기다리겠다. 이 안에 먼저 들어가. 알겠어. 졸리면 전화해. 응, 오빠 이따 연락할게. 안녕. 아 지원아.
재인아 이거. 어? 너 동아리 친구가 전해주라던데? 아 고마워. 이현승 멋있는 척 하기는. 아까 그 문제 때문에 그래? 응 진짜 미안. 문제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. 이번엔 너한테 피해주기 싫었단 말이야. 이번엔? 언제 또 피해줬다고? 수시 때 너도 면접 보러 온 줄 모르고 길 찾는 거 도와달라 그러고. 야 언제 네가 도와달라 그랬냐? 내가 먼저 뭐 도와드려요 했지. 그리고 나 그때 면접 늦어서 수시 떨어진 거 아니야. 면접을 망쳐서 떨어진 거지. 그래도 너한테 꼭 도움되고 싶어서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걸 왜 까먹었지. 충분히 도움 됐는데? 너 덕분에 나 공부 반밖에 안 했잖아. 나 혼자 했으면 더 많이 틀렸을걸? 얼른 가자. 형이랑 정푸름 기다리겠다. 응원단 센터 서지. 여기는 우리 동아리 오빠들. 아 안녕하세요. 오빠도 같은 동아리였어요? 어? 아 윤희 오빠는 알지? 야 푸르마 도대체 네 인싸력의 끝은 어디까지냐? 야 어떻게 응원단 센터까지 알아? 아 얼마 전에 홍보대사 인터뷰했거든요. 사실 제가 얘랑 친해지고 싶어서 직접 팬메까지 보냈어요. 와 박스카이 너도 윤희 처음 보지? 처음은 아니에요. 저번에 동방에서 한번 봤었어요. 아 맞다. 너네 근데 지금 시험기간 아니야? 어차피 지금 공부해도 소용없어요. 근데 확실히 시험기간에 마시는 술이 더 맛있긴 해. 그쵸. 근데 오빠는 공부 안 해도 돼요? 화공과 엄청 빡세다던데. 아 뭐 전공은 다 했지. 그치. 네가 시험기간에 공부하다가 술 마셔 나올 리가 없지. 응? 재수 없어. 오빠는 공부도 잘해요? 아니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? 사장님 저희 맥주요. 아, 배불러. 안주 좀 그만 먹으라. 불만 있냐? 아, 야, 맞다. 너네 어제 야구 봤어? 아, 실책만 아니었어. 두산이 이기는 건데. 아닌데요. 실책 아니었어도 LG가 이겼을걸요? 오빠도 야구 봐요? 응, 나도 보지. 아, 맞다. 너 LG 팬이지. 작년에 마음 좀 아팠겠다. 두산이 LG한테 17연승 했거든. 아니, 나는 살면서 17연승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. 어, 그럼 LG가 두산한테 17번이나 진 거예요? 그것도 연달아서? 그래도 마지막에 이겼잖아요. 아, 그거 뭐 겨우 마지막에 한 번 이긴 거 가지고 뭘. 겨우라뇨. 뭐야? 너도 LG 팬이야? 아, 맞아요. 박하늘도 LG 팬이에요. 응원가가 멋있다고. 응원가면 역시 LG지. 서울의 자존심. 유니폼도 멋있고. 아, 그 가을에는 들을 수 없다던 그 전설의 LG 응원가? 너네 작년에 봤지? 두산이 정규 시즌 우승하고 한국 시리즈 아깝게 졌잖아. 어차피 한국 시리즈 우승 못할 거면 빨리 다음 시즌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? 그니까 이왕 할 거면 우승을 해야죠. 한국 시리즈에서 SK한테 질 거면서. 야 무슨 소리야. 정규 시즌 우승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. 양의지도 없는데 올해 괜찮으시겠어요? 아니 내가 유니폼만 사면은 다 팀을 떠나는 거야 진짜. 형 더 드실래요? 아 그럼 좋지. 나는 죄송해요 안 보였어요. 봤잖아. 와 진짜 유치하게 이럴 거 아니네? 무슨 얘기해? 몰라. 야구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. 서지 너도 야구 봐? 응 나 야구 좋아해. 어떤 팀 좋아해? 나 SK.
아, 아까 그 두산 이겼다는 그 팀? 맞지? 아, 그... 형이 진짜 화공엔젤이에요? 응. 군대 가기 전에 좀 했거든. 어쩐지. 저번에 동방에서 보는데 형 게임 진짜 잘하시더라고. 그런가? 형, 오늘 저희 자취방 가서 같이 게임할래요? 어? 진짜 그래도 돼? 아, 당연하죠. 야, 잠깐만, 스탑. 거기 나도 살아? 왜 내 의견 안 물어보지? 근데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어요? 일단 손가락을 이렇게 잘 풀어줘야죠. 아니, 언제부터 지들이 저렇게 시겠다고. 왜 내 말 무시하냐? 저기요? 대답 좀. 오케이. 형, 근데 이거 뭐예요? 아, 그거? 한재인 주려고 사는데 못 줬어, 동선 꼬여가지고. 니들 먹어라. 아... 누구라고 할까요? 그냥 동아리 친구라고 해주세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여기서 왜 이러는데? 나한테 왜 그러는데? 야, 다 나가! 야, 들리잖아, 대답해! 아, 잡수 있다,